누군가에게는 럭셔리 스포츠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장거리 주행도 가능한 스포츠카.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저는 바로 포르쉐 브랜드의 파나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나메라를 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아 자동차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시켜 주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스포츠카가 될 수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데일리카가 되어 골프백이나 여행에 필요한 짐을 실을 수 있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졌으며 GT 차량답게 장거리 주행에 포커스를 잇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말이죠. 2017년 한 해 동안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동차.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가 마이스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재알람 채널을 통해 보다 신빙성 있는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이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의 내외장 디자인과 주요 신사양을 공개를 했는데요. 우선 이번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의 명칭은 스팅어 마이스터라고 하는데 다른 자동차처럼 올류나 더뉴를 달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 다소 걱정스러웠는데 그건 아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말하는 스팅어 마이스터의 의미는 스팅어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전문가의 이미지를 결합했다고는 개인적으로는 동동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기아 자동차에서 스팅어 마이스터라는 명칭을 정한 건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큼 변화가 있는지, 또 파워트레인은 바뀐 게 있는지, 가변 배기는 어떤지 등 정말 핵심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일 텐데요.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살펴보면 사실 전면부는 크게 변화가 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콕 집어서 찾아본다면 여기 빌트캠이 스팅어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점과 사이드미러의 카메라의 형상이 바뀐 걸 보니 기존 어라운드 뷰에서 한층 개선되어 리모트 360도 뷰와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역시나 전면부는 워낙 디자인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건 후면 디자인인데요. 좌우로 연결된 수평형 리어 콤보 램프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 등의 무빙턴 시그널을 통해 한층 더 입체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동안 출시한 제네시스 GV80나 G80 그리고 G70에 비하면 스팅어의 고급감은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스팅어도 한층 더 고급감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이 된 곳은 바로 내장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에 출시했을 당시 내비 화면을 보면 경계면이 둥글었는데 바로 연식 변경 이후 내비 화면에 경계를 매끄럽게 처리한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제네시스 브랜드처럼 내비게이션을 좀 더 큰 것으로 적용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팅어의 고급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스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대시보드의 곡선 라인 안쪽에도 새롭게 앰비언트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스팅어의 앰비언트 밝기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밝은 앰비언트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들처럼 다이아몬드 퀄팅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내장재의 고급감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스팅어 GT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레드 시트처럼 별도의 GT 전용으로 스웨이드 패키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더블 스티치와 시트 벨트 등의 레드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함과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리모트 360도 뷰와 후측방 모니터가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로도 안전 편의 사양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요. 앞서 말한 두 가지 외에도
타로 유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기압 회의,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등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신차와 스팅어와 간의 안전 편의 사양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기아자동차의 스팅어와 제네이스 G70 두 차량 간의 파워트레인 차이점도 빠질 수가 없겠습니다. 제네이스 G70과 스팅어의 파워트레인은 신차 출시 때부터 동일한 파워트레인이라는 건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차량은 곧 있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파워트레인이 나뉘게 될 예정인데요. 제네이스 G70은 그동안 잘 팔린 파워트레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하고 스팅어는 보다 높은 파워트레인을 제공을 통해 고사양을 중심으로 판매 부진을 개선하라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제네이스 G70의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스팅어와 G70에는 3.5 터보가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3.5 터보는 엔진룸에 상당한 공간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을 유지한 스팅어와 G70의 페이스리프트에는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인 공간과 기타 비용을 고려한다면 부적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 출시한 제네이스 GB80과 G80의 인기가 좋을 뿐더러 그동안 애매모호한 차크별 파워트레인 구분도 확실히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풀체인지 시기는 돼야 3.5 터보 모델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근 들어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미출시 예정인 2.0 터보 엔진을 적용시킬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기존 2.0 터보 모델은 제네이스 G70의 판매량과 비교해봐도 승산이 없으며 벨로스터 N이나 추후 출시 예정인 N 모델에게 시장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스팅어의 전체적인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면 이번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의 사활을 걸고 있는 기아자동차 입장으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스팅어 모델의 변속기는 DCT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최근 출시한 신차들마다 DCT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의 변속기는 기존 모델과 동일한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추후 이 내용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팅어 페이스리프트 관련 1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스팅어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에 보다 자세한 제형과 생산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